풍등을 날리는 아름다운 야시장이 유명한 대만에 위치한 빌딩 타이페이 101. 2001년에 마카오 반환 2주년을 기념해 세운 총 높이 338m로 마카오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주강 삼각주 지역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마카오 타워. 88층의 초고층 쌍둥이 빌딩이 말레이시아에 지어졌다. 쌍둥이처럼 닮은 두 건물에는 숨겨진 재밌는 비밀이 있다는데, 두 건물을 지은 건설사는 서로 다른 나라인데 바로 일본과 대한민국. 워낙 초고층의 건물을 짓다 보니 건물이 올라가는 데 기우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물을 신공법을 적용한 우리나라 건설사가 35일 먼저 건설을 시작했던 일본의 건설사보다 더 빨리 건설을 완료했다는 사실. 다른 건설사들은 다 포기했던 피사이 사탑의 기울기와 같은 싱가포르의 한 호텔을 지은 것도 우리나라 건설사라고? 이 정도면 건설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닌가?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 모든 것이 궁금한 여러분들을 위한 북박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의 우뚝 솟아있는 거미백합 모양의 이 건물은 세계의 최고 높이의 건물, 부르즈 칼리파. 높이 829.83m, 건물 163층으로 현존하는 건물 중에는 가장 높은 건축물이자 건설 당시 투입된 인원만 총 850만명이라고 하는데요. 시공 당시 3일마다 한층씩 올리는 초고속 건설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초당 2m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건설 호이스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지상에서 600m까지 콘크리트를 운반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또 콘크리트가 건조 수축을 할 때 크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온이 낮은 밤에만 타설을 진행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물 대신 얼음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두바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바람을 잘 이겨내는 초고층 빌딩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디자인과 설계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 내풍 설계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지금과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의 모습의 건물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물만큼 깜짝 놀랄만한 기술의 건물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보기에는 기울어 보이지 않는데 유명한 이탈리아의 피사이 사탑처럼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여행객이라면 인증샷은 필수라는 이곳은? 건물의 가장 위가 마치 큰 배가 떠있는 것 같은 디자인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이 건물의 건설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최고로 52도 기울어진 이 건물은 기울기가 피사이 사탑이 10배이자 이집트 피라미드 경사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콘크리트 벽 안쪽으로 케이블을 당겨 구조물을 지탱하는 포스트 텐션 공법을 고안해냈다는 것. 이 공법은 23층까지의 두 개의 서로 마주보던 건물의 고강도 콘크리트 벽체 내부에 수천 개의 케이블을 설치하여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우면서 짓기 힘들었던 두 건물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지었다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건물뿐 아니라 다른 건설 분야에도 우리의 K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니. 두 개의 주탑 높이가 파리 에펠탑보다 높은 322m로 현존하는 사장교와 현수교를 통틀어 세계 최대 규모라는 터키의 보스포러스 제3대교, 바다 위로 왕복 8차로 도로와 복선철로가 놓여있는 이 교량은 주탑에 고정된 케이블이 교량을 직접 잡아당기는 사장교와 주 케이블의 수직의 행어로프를 연결해 교량을 지탱하는 현수교를 하나의 교량에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했다고 하는데 왜일까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교량 가운데 육지간 거리가 가장 먼 곳에 건설하게 되면서 주탑 간의 거리가 1408m에 이르는 초대형 구조물이라는 점과, 이와 같은 장대 교량을 현수교로만 지을 경우 좌우 흔들림이 커 가운데 철로를 설치하려고 했던 제3대교에는 적절하지 않아 사장 현수교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스포러스 제3대교를 지탱하기 위해 주탑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은 직경 5.4mm의 초고강도 와이어 127개를 강선 묶음 처리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약 9만 톤의 하중을 지탱하며 중차량 통행에도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교량이 유명해진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바로 놀라운 수준의 작업 속도. 보스포러스 제3대교의 공기는 38개월인 반면 이 교량과 중앙 경관장의 길이가 유사한 우리나라 이순신 대교는 64개월이라는 공정시간이 걸렸다고 하니 비교해본다면 놀라운 수준이라고 보이죠?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공정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콘크리트 거푸집을 자동으로 올리면서 동시에 철근 작업을 하는 슬립폼 공법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K건설 공법 정말 놀랍죠?
이렇게 훌륭한 우리나라의 K건설을 알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65년도 아시아와 중동을 중심으로 처음으로 해외 건설에 진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는 70년대 중동 건설의 추진을 통해 오일 쇼크를 극복하게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시에는 UAE 원전 등 플랜트 수주로 역대 최대 수주를 달성하여 반도체, 선박, 자동차 수출보다도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는 사실. 해외 건설은 외화 획득은 물론 일자리 창출, 전후방 연관 산업 활성화 등 우리나라 경제 활력 회복에 효과적이면서도 경상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K건설을 한자리에서 알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그건 바로 GICC. 각 나라들과 해외 주요 발주처 인사들이 한데 모여 우리 기업과 네트워킹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자리를 주관하는 곳이 바로 국토교통부라는 사실. 2013년부터 현재 9차례 개최. 그간 각국 정부 고위급 인사, 발주처들이 방한하여 우리 기업과 교류하며 인프라 협력과 네트워크 확대의 자리가 될 수 있었겠죠. 이 GICC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었는데요. 지난 8월 30일부터 3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프라 협력에 관한 주제로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해외 인프라 분야 장차관,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이어온 철도와 공항, 도시개발 등의 분야를 넘어 반도체와 통신, 문화가 융합된 기술을 종합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수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나라들과의 협력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마련된 자리였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중동과 아시아, 중남미와 같은 유망 지역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프로젝트별로 민간합동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과 기획하여 공공에서 전후방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코, 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의 고위급 외교단을 파견하여 수주를 지원 예정이며, 중동의 주요 에너지, 친환경 사업 발주처와 금융지원 규모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해외 건설 강국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건설들에 보여질 우리 K건설의 기술들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해외 건설 시장에서 저력을 펼칠 해외 건설 강국으로서의 우리나라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의 쿡박스 여기서 마칩니다.